쉰 다리 읽는 소리입니다. 오늘은 늘보리 쌀로 쉰 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자님 중에 김아란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 늘보리 쌀쉰 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죽으로 밑술을 만들면 부피가 늘어 보리쌀 양을 조금 줄였습니다. 이양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리쌀은 주로 밥을 할때두번 밥을 하게 되죠. 물은 1리터 될까요? 이거는 약수물입니다. 발효를 할 때는 저는 약수물로 사용합니다. 식었네요. 양이 많아졌네요. 물을 잠길 정도만 붓겠습니다. 2차로 10분을 할 것입니다. 꼭 사이즈가 호떡만한 누룩입니다. 보리쌀 한 공기 또는 쌀한 공기에 요거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말라서 잘 부서지지 않습니다. 밥이 됐네. 죽을 하려고 했는데, 오, 예. 떡 됐습니다. 양이 제법 많네요. 쉽게 하겠습니다. 누룩도 도저히 부서지지 않아서 그냥 이 상태로 했다가 조금 눅눅해지면 할게요. 약수물이고요. 살아있는 물 강조하죠. 밥을 할 때는 물론 밥하면서 살균이 되겠지만 지금은 끓이지 않은 물이라 살아있는 물이죠. 누룩이 너무 단단해서 조금 이 상태에서 불린 다음에 잘게 부수도록 하겠습니다. 누룩이 아직도 단단하네요. 아까보다 좀 수월하네. 누룩은 다 골고루 부서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효를 시켜보겠습니다. 저온에 두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덧술입니다. 두 공기 해줄게요.
재료는 무조건 약순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리쌀이다 1.5cm 이거 역시 한 번 더 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질지 않고 보슬보슬 합니다. 지금은 저는 미생물 침투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 하는 것입니다. 식혔다가 밥을 한 번 더 할 것이죠. 그래서 식힌 다음에 밥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덧술할 보리밥을 미리 조금 삶아 놓았던 거죠. 한 번 더 밥을 하겠습니다. 자작하게 해서 한 번 더 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반 밥 하는 거와 똑같이 합니다. 잘 삭았네요. 12시간 되었습니다. 맛은 신맛은 없고 달콤합니다. 자, 여기서 덧술을 하겠습니다. 온도차가 너무 난다. 보리쌀이 잘 삭을까? 양이 너무 많아졌네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덧술을 소복히 두 공기를 하지 말고 깎아서 두 공기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양이 좀 많아졌네요. 덧술하고 12시간 되었습니다. 겨울인데도 빨리 된 거 보니까 장판이 조금 따뜻했나 봅니다. 아직도 조금 뻑뻑하네. 쌀보다 보리쌀이 부피가 많다 보니까 발효되는데 지장이 될까봐 중간에 물을 붓지 않았죠. 물을 조금 부어서 발효를 조금 더 시켜볼까 합니다. 밥알이 그냥 있네. 물을 붓고 발효를 더 시켜볼게요. 물을 추가하고 2시간 되었습니다. 쉰 다리 익는 소리입니다. 오늘은 처음서부터 누룩 불리는데 1시간, 밑술 발효 12시간, 덧술 발효 12시간, 물 추가하고 2시간에서 총 27시간 되었습니다. 그래도 보리쌀은 다 삭은 것 같지 않습니다. 어디 한번 맛 좀 보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네요. 이제 걸를게요. 뻑뻑하죠? 원액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원액으로 빵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발효되는 시간이 짧아서 밥알이 덜 삭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이 된 것 같네요. 자,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한 잔 마셔볼까요? 이미 벌써 한 잔 마셨지만. 걸르면서 먹는 게 최고입니다. 신맛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끓이기는 아까운데 조금 덜어내고 끓여볼까요? 원액 한 병 계속 이렇게 발효 중입니다. 그래서 뚜껑을 살짝 열어두어야 됩니다. 꾹 막아두면 다 폭발해서 얘가 거의 반 이상이 날아가요. 신다리는 끓여야 맛이죠. 설탕도 과발효가 되면 신맛이 강하므로 설탕을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지금 이것처럼 발효가 되기 전에, 많이 발효가 되기 전에 꺼내면 신맛이 덜하니까 설탕이 조금 들어가도 되죠. 그래서 설탕을 조금 넣겠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먹으면 아주 든든하고 좋습니다.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오. 자, 이렇게 해서 늘보리 신다리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는 빵을 만들어야 되겠죠? 가장자리가 살짝 끓기 시작하네요. 이제는 꺼줄게요. 신다리를 걸렀으니 빵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죠? 소금 조금, 비트 발효되는 거 조금 넣겠습니다. 원액 걸르는 거좀 넣을게요. 신다리 빵이니까 신다리는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랩으로 좀 싸놓겠습니다. 저온으로 해놓을게요. 반죽한 것이 두 배로 부풀었네요. 찜기 받침을 밑에다 대고 물을 조금 부은 뒤 면보를 바닥에 깔아준 뒤에 다시 한번 발효시켜 줍니다. 두 배로 부풀면 찌면 됩니다. 비트 색깔은 다 어디 가고? 색깔이 얇아졌네. 어디 한번 맛을 볼까요? 그런대로 먹을만 합니다. 신다리 발효가 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효가 잘 되었습니다. 신다리가 그만큼 발효가 잘 이루어졌다는 확증입니다. 이렇게 해서 빵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신다리 지금 걸른 걸로 해보겠습니다. 소금 조금 넣고요. 신다리하고 남은 설탕 조금 들어갈게요. 바나나도 들어갈게요. 랩으로 씌워놔야 되겠죠? 반죽이 두 배로 부풀었습니다. 잘 발효된 신다리는 바로
자료도 이렇게 잘 되고 있죠. 신다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빵을 만들어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빵 반죽을 했을 때 신다리가 잘 만들어졌다면 빵 반죽도 이렇게 많이 부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나나 빵은 양면 후라이팬에 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식용유를 두르고 키친타월, 반죽한 바나나, 빵 반죽을 2차로 다시 발효시켜 주겠습니다. 생각보다 바나나 향이 그렇게 썩 짙지는 않네요. 겉이 바삭바삭하고 속이 촉촉한 바나나 빵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커피 찍어 먹으면 커피 맛있다. 대신 따끈하게 데운 신다리에다가 시나몬 가루를 조금만 이렇게 먹으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몸에서 땀이 나고 좋습니다. 몸이 좀 차가우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잘 안 풀어지네.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은 어떨까요? 괜찮네. 신다리가 약간 새콤하고 맛이 있어서 신다리는 먹을수록 맛이 있습니다. 빵은 겉이 바삭한 게 맛있죠? 이렇게 해서 늘보리 신다리와 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